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신기한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제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제품군인 비타민 제품에 대한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서 이 제품을 제 피부에 꾸준히 발랐을 때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바로 요 네이처리퍼블릭의 비타페어 C 잡티 세럼을 제가 지금은 7주 넘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5주 동안 꾸준히 바르면서 피부 임상실험연구소에 매주 방문을 해서 제 피부에 생기는 변화를 한번 담아봤어요. 그거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왜 비타민 제품을 좀 꺼려 했었냐면, 저는 극 민감성 피부잖아요. 그래서 뭐 비타민, 잡티 개선, 화이트닝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제품은 다 제 피부에서 너무 자극적이어서 좀 피부가 오히려 더 뒤집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항상 기피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기존에 있는 미백 제품들은 많이 건조하고 자극적이라 민감성 피부에는 쓰기 적합하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럼 같은 경우는 비타민 성분과 함께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비타민에 자극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벌써 공병을 두 개, 그리고 이거는 샘플 해가지고 이만큼이나 썼어요. 이렇게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제가 5주 동안 이 세럼을 열심히 바르면서 피부 임상 실험에 참여한 영상 보러 가시죠. 짠, 도착했어요. 저희는 오자마자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타이밍에 인사하실래요? 네, 좋아요. 저랑 같이 실험을 받으실 훈이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만난 지 5분도 안 됐는데 이러고 있어요. 아, 이게 제품이구나. 네네. 어떤 시험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나오는 비타 페어 씨 잡티 세럼 사용하시는 거고요. 총 5번 방문하실 거고요. 방문하실 때마다 1시간 정도 소요되세요. 피부 타입이? 수부지. 아, 수부지. 피부 타입 어떻게 되세요? 저 건조.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건조. 네, 지금 찢어질 것 같아. 빨리 뭐라도 바르게 해주셨을까. 이걸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얼굴 넣는 거예요. 네. 여기 가운데에 탑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아까 연구소에서 받아온 세럼, 요거를 이제 오늘부터 사용을 할 건데, 한 펌프, 두 펌프 이렇게 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여기 그린 레몬, 제주 그린 레몬이 들어가서 되게 상큼한 향이 나요. 이제 여기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세안을 다 해줬고요. 이제 30분을 아무것도 안 바르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저에겐 가장 힘든 시간인데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에 타고 올라가세요. 여러분, 저 피부 진단하러 왔어요. 3주째. 여러분, 저는 오늘 네 번째 4주차 피부 진단하러 왔어요. 여러분, 저는 다섯 번째 피부 진단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 비타페어 C 잡티 세럼을 아침 저녁으로 5주 동안 쓰면서 참여한 실험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저희 눈에는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잡티나 기미가 얼마나 줄었는지 눈에 띄게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미팅을 가게 되면서 어떤 브랜드 담당자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화장을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드님 왜 이렇게 피부톤이 밝아지셨어요? 피부에 뭐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세럼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 5주 동안 제가 참여한 실험 결과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여기 결과를 말씀드릴 때마다 똑같은 거를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보시기 쉽게. 일단 가장 먼저 색소 침착 개선율. 제가 여기 뭐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눈 밑에 좀 기미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중점으로 가장 검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 결과지를 보면 제 기미가 무려 58%나 감소를 했다고 나왔네요. 근데 이게 결과가 진짜 좀 뭐라 했지? 투명하다고 느껴진 게 보시면 제가 제품 사용 전보다 제품 사용 1주 후에 오히려 기미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이 시기에 제가 선크림을 잘 안 발랐어요. 여러분 선크림 꼭 바르세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사용 전보다 1주 차에 기미가 더 심해졌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 이제 9mm에서 2주 차에는 5mm로 감소를 했고 그리고 3주 차에는 또 5mm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마지막 4주 차에는 3mm로 확 줄어들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피부 밝기, 피부톤, 피부 밝기. 피부 밝기 변화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니까 밝기랑 특히 붉은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도 이제 피부톤이 밝아졌단 말을 들었다 보니까 저는 제 얼굴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싶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피부결. 피부결은 이제 잔모공이나 피부에 이런 거칠기 그런 거를 측정을 하는 건데 제품 사용 후에 피부의 거칠기가 3.7%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제 피부에 이런 잔모공 특히 그 코 옆부분에 구멍 송송 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잡힌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수분. 이 실험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실험 장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번 연구소에 방문을 할 때마다 세안을 거기서 다시 한번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로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부 측정을 하는 건데 그때마다 저는 진짜 악건성으로 너무 힘들고 진짜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30분에 있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진짜 빨리 측정하고 얼굴에 뭐 바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보시면 이런 하얀 선들이 많죠. 그 흰 부분이 이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데 제품 사용 전에는 흰 부분이 진짜 많은데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는 흰 부분보다 파란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제가 미백 세럼을 많이 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워낙 건조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수분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유분감은 거의 없는 편이고 그래서 좀 다른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악건성 분들은 이게 유분감이 없다 보니까 마무리할 때 좀 묵직한 크림으로 덮어주시면 진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 속 깊은 멜라닌 억제. 이게 눈에 보이는 기미나 잡티도 중요하지만 피부 속에 깊숙이 있는 멜라닌을 억제해야지 추후에 잡티나 기미로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럼을 사용을 하면서 그 멜라닌을 많이 억제를 해줘서 사용 후에는 멜라닌 분포도가 16%가 감소를 했다고 써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 비타페어 C 잡티 세럼을 계속 써본 실험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실험 결과도 실험 결과지만 제가 직접 사용을 계속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4주차 실험실 방문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에 알러지가 올라오면서 좀 붉고 큰 상처들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피부 고민이 되었는데 실험이 끝나고도 저는 요 잡티 세럼을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그냥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자 싶어가지고 계속 찍어봤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상처가 엄청 크고 붉고 진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진짜 워낙 이게 상처가 심각하니까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붉은기랑 착색이 갑자기 확 잡혔더라고요. 요 잡티 세럼은 출시를 기념해서 이렇게
기획 세트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공병들을 사용을 하면서 남편이 굉장히 피부톤 개선 그런 제품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같이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딱 주어진 샘플의 양은 요거뿐이니까 같이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획 세트를 드디어 쟁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비타민 제품 사용기를 갖고 와봤는데 사실 처음에 이 영상 의뢰가 왔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일단 비타민이 들어간 미백 제품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피부가 확 뒤집어질까봐. 그래서 조그만한 샘플 혹시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요만한 걸 써봤는데 다행히 제 피부에 잘 맞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걱정이 됐던 거는 이 실험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올지 얼마나 이제 좋게 개선이 돼서 잘 나올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행히 이 세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뿐만이 아니라 시카 성분이나 판테놀 등등 제 피부에 너무 잘 맞는 진정이나 보습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았고 또 실험 결과도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세럼을 30분에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댓글로 그냥 저에게 남겨주시고 싶은 댓글 그리고 이벤트 당첨 여부를 아실 수 있는 이메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30분을 랜덤으로 뽑아갖고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선한 경험이었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